김대원 내려왔습니다. 부드러운 터치. 김대원 다시 한번 왼쪽에 황순민. 황순민 그대로 올려준다. 잡아먹고 슈팅! 엄청난 골입니다. 정말 엄청난 골입니다. 역시나 원더골 제조기 김진영 2대0 대구입니다. 이 선수는 데뷔골도 진짜 멋있게 넣더니 네. 와 이건 정말 뭐 환상적인 골입니다. 김진영 오늘은 김진영의 날입니다. 김진영 데이 5라운드 멀티골을 성공합니다. 이런 골이 나왔어요. 대구 팬들 네. 입 벌어지실만 하죠. 그렇죠. 이 주중에 인천까지 올라오는 보람이 조금 더 세밀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좋은 패스예요. 빠졌어요. 김승규 달려 들어갑니다. 김승대 벗겨냈고 김승대 내줬어요. 이승규 동점골을 만드는 포항의 이석현. 역시 포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전술로 또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교체 자원이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오늘 경기 원점으로 돌려놓고 있는 최순호 감독의 포항입니다. 골 슈팅도 굉장히 좋았지만 또 김승대 본인들이 좀 잘 형성을 하면 성남의 공격 박스 안쪽입니다. 일단 어렵게 밀고 들어왔는데요. 슈팅은 없어요. 뒤쪽 내주고 그대로 오른발 슈팅! 골! 때를 앞두고 자신의 올 시즌 두 번째 골을 만드는 김민혁입니다. 골을 살려준 이후에 여기서 그냥 바로 김민혁이 과감하게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이렇게 당당하게 군에 입대할 거야. 김민혁의 오늘 경기 선제골 1대0으로 앞서나가는 성남입니다. 찍어줬습니다. 박스 안쪽. 컵볼을 봐야겠죠. 가슴으로 받아냈어요. 왼발 슈팅! 왔어요. 오늘도 원더골을 뽑아내고 있는 태국이라 굉장히 멋있는 골이 들어갔습니다. 전반 8분 만에 오늘 경기 스코어를 1대0으로 만들어냅니다. 꾸준히 경기에서 중거리 슛을 시도했던 황수민 선수였는데 네. 정확한 타이밍에 세징냐 원터치로 주고받았어요. 김대원 그리고 다시 한번 잡아낸 골 슈팅! 굉장히 좋은 패스 연결을 통해서 상대를 네.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리치가 중앙으로 밀고 갑니다. 한번 접었죠. 사리치 안대쪽 빼주는 맞았어요. 이 공을 홍철이 이어받고 홍철! 오른발 슈팅! 골! 홍철! 홍철의 오른발에서 세 번째 골! 3대2 경기 역전! 다시 앞서나가는 수원 삼성입니다. 사리치의 패스를 받아서 홍철이 여기서 홍철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오른발로 다시 한번 재차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홍철하면 왼발 하지만 이번에는 그림 같은 오른발로 팀의 세 번째 골을 만들고 한 명을 달리고 두 명 달리고 뒤쪽으로 패스 최재수 크로스 조금 낮습니다. 살아있어요. 백이종! 백이종! 백이종의 동점골! 백이종 3대3! 이런 경기가 있군요. 최재수의 크로스를 수원수비가 제대로 건너지 못하고 최승기종 백이종이 해결하면서 다시 스코어는 3대3 동점이 됐습니다. 소름돋는 백이종의 왼발 슈팅! 그리고 그러다 차단했던 강원FC 네, 좋은 수비예요. 예. 이호인 선수가 정말 잘 끊어줬어요. 그리고 김현웅 기자 왼발! 오! 오! 이게 들어갑니다! 원정골! 김현웅! 이전 소속팀을 상대로 골을 기록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김현웅 선수도 오늘 제주를 상대로 비수를 꽂는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거 정말 믿을 수 없는 원더골이 나왔는데요. 치고 올라가는데요. 왼쪽으로 짧게 받아냅니다. 김지현. 김지현 그대로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김지현 추가골.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면서 팀을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골도 많이 만들어냈던 선수인데 오늘도 추가골을 만들어냈네요. 스코어 3대1. 교체 카드 라인 따라 라인 나가지 않았습니다. 측면에 하승원의 크로스 자, 박스 반대편 길게 김승대 잡아놓습니다. 김승대 역시 포항의 결산은 김승대입니다. 1대0 포항. 중요한 순간에서 김승대 선수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텔라드의 자존심 김승대 선제 득점. 이번 시즌 리그 두 번째 득점. 이 골은 김기동 감독을 미소짓게 합니다. 양팀에게 필요한 게 한 골이라고 이야기했는데